그래서 말만 들어서 좀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네. 그럼 정다래 씨가 그때 전 남자친구가 어떤 좀 그림이었는지 궁금하다. 살짝만 좀 어디 네. 네. 아, 서 있는 모습 한번 네. 아,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괜찮다. 네. 느낌 좋아. 비밀드 씨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뭐 마주 한번 마주 보세요. 마주 어때요? 좋은 표정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해. 오랜만 이렇게 만났어. 데이트 하려고. 어. 오빠. 어, 다녀왔어? 어, 오빠. 응. 아, 이거. 아, 이렇게. 여기는 아쉬워요. 밥 먹으러 갈까? 응. 뭐 먹을 거야? 국밥. 근데 엄청 좋아하시네. 전 진짜 그러니까 제가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데이트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데이트를 안 해봐서. 너 오늘 되게 예쁜 거 있는데? 머리 뭐 묻은 거 같은데? 머리 뭐 묻은 거 같은데?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혹시 만약에 네. 이 그림으로 광고를 찍는다면 생각나는 카피 있습니까? 뭐 키높이 구두 광고라든지 성장기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 영양제 영양제 뼈가 튼튼 들어오겠네요. 네. 아니, 농담입니다. 예. 네. 아니, 저는 뭐 작은 키는 뭐 컴플렉스 이런 게 뭐예요? 네, 전혀 그런 진짜. 게 없어서 네. 오늘 이제 좀 생기기 이런 거 아, 이제까지 없었는데 없던 병도 얻어가네. 축하드립니다. 예, 예. 이제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